안녕하세요. 대치 저금통입니다. 대치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꿀꿀. 꾸익꾸익. 이번에 볼 게임은요. 로벅스를 향해 뭐지? 로벅스 점프맵이라고 하는데요. 로벅스를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점프맵을 클리어하면 로벅스를 주는 건가? 18,000 로벅스를요. 돌려줍니다. 3,500 좋아요를 받으면은 뭐요? 뻥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클리어하면 준다는 건가? 진짠지 가짠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점프맵의 난이도가 상당한데요. 하지만 저한테는 통하지 않죠. 몇 탄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뭐지? 왜요? 아니 왜요? 아니 뭐지? 담은 안 되는 건가? 시작부터 아주 험난한데요. 조심스럽게 아주 그 예전에 느꼈던 그런 감정인 것인데요. 일단은 요게 진짜다. 그리고 또 요게 진짜다. 또 요게 진짜다. 뭐야 다 이게 진짜 뭐지? 와이 뭐야 왜 초기화가 된 거죠? 왜 초기화 뭐야 왜요 아니야. 아 이게 진짜가 아닌 거구나. 다 밟아지는 건가 봐요. 아 이럴 수가. 뭐야 그러면은 저거 초록색. 와 진짜 치사하게 만들어놨다. 초록색 또 초록색. 제발 빨리. 아 주이 구이 구이. 3분의 1 마지막에 2분의 1 50% 확률로 성공. 이제 겨우 6탄이라고? 와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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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지나갔다 친구야. 친구야 이거 왜 쓰러지지? 또 3분의 1? 노란색만 밟는 건가? 노란색만 밟는 거네. 너무 간단하고. 여기는 또 이제 점프맵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클리어하면은 로벅스를 주는지 안 주는지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빠르게 클리어를 해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난이도가 상당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또 발을 벌리는 그거를 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요즘엔 왜 이렇게 어렵게 점프맵을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 점프맵 좀 어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아 좋아. 악랄함이 오랜만에 악랄함이 돋보이는구만.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휴휴. 그 다음에 여기는 점프를 두 번씩 나눠 뛰어가지고 가야 되는 데고요. 쇽쇽쇽쇽쇽쇽쇽. 재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원하게 신나고 깜찍하고 귀여운 우리 피고와 함께 저는 안 귀여워요. 꿀꿀. 그렇구나 피그야 안 귀엽구나. 그러면은 뭐니? 저는 돼지예요. 꿀꿀. 그렇구나 돼지구나. 돼지가 아 돼지가. 친구야 너 분리당할 거야. 벽에 부딪히면 안 돼 친구야. 벽에 닿으면 분리당한단다 친구야. 조심히 걸어가야 돼. 그래서 친구야 에구야 친구야. 톡톡톡 정법으로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손의 위치를 잘 봐야 돼. 손이 어디로 벗겨지나. 톡톡톡톡. 오랜만에 끄집어내는 톡톡톡. 오오오 엄마야 닿았어. 닿았어. 고개 닿았어. 어이 제발. 아이고 아이고 또 고개 닿았어. 여기도 닿으면 안 되잖아 여기도. 아이고 아이고 또 닿았는데. 아이고 내 팔. 아이고 이거 어렵구만. 진짜 사악하게 만들어놨구만. 아이고 또 닿았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닿을 리가 없는데. 피그야 손톱은 까깠니? 저는 손톱이 안 자라요. 피그야 조심하렴. 솜털 솜털 단다. 저는 솜털이 없어요. 왜 없니? 너도 있을 수 있단다. 저는 플라스틱이라 없어요. 머리카락도 없어요. 그렇구나 피그야. 머리카락은 내가 다음에 달아주도록 하마. 저는 어떤 머리 스타일이 좋니 피그야? 저는 엄청나게 멋있는 머리 스타일이 좋아요. 그랬구나 피그야. 너는 빡빡머리가 제일 멋있단다. 그렇구나 예. 머리 얘기를 하는 동안에 순식간에 안전하게 지나버렸고요. 이제 또 팍팍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신나게 쇽쇽쇽쇽쇽. 그네 오 이것도 오랜만에 본다. 그네 점프맵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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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그냥 올라가는 점프맵, 그냥 올라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얇은 판때기를 밟는 건데 아주 또 간단하게 지나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또 삼각형 모양인데 그냥 또 간단하게 지나가 주시면 되고요. 슉슉슉. 그리고 여기는 또 얇은 판때기인데 또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 주시면 되고요.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아이고 아이고. 간단하게. 아 여러분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아 다 갔는데 거기서 그것이 다 갔는데 빨간색이 다 가지고 도움 닫기를 할 공간을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안 닫고 갈 수가 있죠. 여기 또 왠지 벽에 닿으면 안 될 것 같아. 와 이거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어 세상에.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죠. 중력은 누가 발견했을까요? 바로 뉴턴이 발견했을까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사과 나무에서 뭐지 누워서 잠을 잤는데 사과가 똑 떨어져가지고 아니 사과는 왜 떨어지지? 무언가 우리를 당기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발견을 한 것이 아닐까. 세상에 이럴 수가. 초록색만 밟아야 되는 거잖아. 파랑색은 가짜였어요. 파랑색은 가라앉는 땅이었어. 가짜 땅이었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또 점프를 슉슉. 물론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 닿는데? 그렇지. 되게 많이 점프를 해가지고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 거지. 저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못했어요. 되게 많이 엄청난 다시 하기야. 몇 시간 동안에 막 계속 도전과 그렇게까지 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점프를 하나씩 깨다 보니까 그래도 죽네. 전혀 간단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오랜만에 봉인을 풉니다. 90도 각도에서 내려다보는 피그 점프 기술. 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리를 앞뒤로 뻗지 않는 것. 그렇다는 것은 착지하기 전에 방향키에서 손을 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발을 앞뒤로 계속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착지하기 전에 방향키를 손에서 떼야지. 들어가 갔대. 다 갔는데. 다 갔는데 그것을 못 갔다고요? 아, 다 갔는데 진짜. 아 닿다. 아 이럴 수가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 닿다. 아, 그냥 가. 90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아 닿다 또 닿다. 안 닿았어 안 닿았어. 봐줬어. 오이. 아 닿았어 안 닿았어. 오이 집중해. 한 번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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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았어 안 닿았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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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았어 안 닿았어. 예. 아 어 왜요? 안 닿았어. 아 뭐 아니 무슨 이런.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해요. 안 닿다고요. 진짜 안 닿는데.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막 가. 다시 갈게요. 집중해가지고. 아이고 또 닿았어. 자 집중해가지고 가면은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집중 항상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집중 무엇을 할 때든지 길게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집중해서 짧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이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됐어요 여러분. 아 뭐야 됐잖아. 아니 진짜 뭐지. 어 왜 억지로 없애버리냐고요. 됐잖아요. 어이가 없네 진짜. 됐잖아요.
어, 됐죠? 진짜 됐죠? 아, 진짜 이거, 거의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지?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둔 거야, 어?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둔 거라고요, 네. 이거 스킵 스테이지 해가지고 로벅스 받으려고, 어? 아주 사악한 친구들인 것인데요. 자, 어쨌든 굉장히 엄청난 고비를 하나 지나왔습니다. 얘들아 힘내렴, 할 수 있어 얘들아,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어 얘들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도 또 어려운 곳인데. 아이고 아이고, 또다시 고비가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피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기가 더 어려웠거든요. 어이 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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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예! 신하다! 예! 그냥 신하다! 저기도 또 하나의 어려운 길이었을 텐데. 자, 이제 어려운 길을 지나서 쉬운 길을 쇽쇽쇽쇽쇽쇽 마구마구 지나가시는 것이고요. 쇽쇽쇽쇽쇽쇽. 여긴 딱 봐도 빨간색 밟으면 안 되겠죠? 이거 점프맵 깨면은 진짜 로벅스 줄까요?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제가 받는다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받는다면 알려드릴게요.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찬스 투 윈. 이기면은 찬스를 얻을 수 있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안 줄 수도 있잖아. 안 주면은 굉장히 속상한 건데요. 굉장히 열심히 가. 아이고 아이고, 여기 또 위로 올려서 보기 권법으로 쭉. 아! 여기도 또 위로 올려서 보기. 아하! 또 위로 올려서 보기 권법으로. 아이고 밟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위로 올려서 보기 권법으로 봉인된 기술. 위로 올려서 보기 권법으로 모두를 다 클리어를 할 뻔했는데 꼬지 못했다고요? 아니 그걸로 못 가요. 다 왔잖아요. 다리 벌리지 말라고 피그야. 제 마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너의 마음이구나. 알았다 한다. 그래도 웬만하면 거기서는 벌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노력해볼게요. 그래 우리 같이 노력해보도록 하자꾸나. 우리 이 점프맵을 끝내고 로벅스를 받으면은 그걸로 맛있는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꾸나. 어디로 가죠? 로블록스 삼겹살집으로. 거기가 어디죠? 처음 듣는데요. 맞아, 나도 방금 처음 말했단다. 어라고야. 우리가 만들면 되지. 좋아요, 대패 삼겹살 주세요. 그래 대패 삼겹살도 주고 뭐 다른 삼겹살도 주고 한우 삼겹살도 먹고 다 먹도록 하자꾸나. 한우로 삼겹살을 어떻게 만들죠? 세 겹을 붙이면 삼겹살이 아닐까? 맞아요, 제 배에도 삼겹살이 있어요. 어디 보자. 그렇구나, 피그 배에 아주 꿀꿀이가 있습니다. 귀여운 꿀꿀이가. 아니야 화나지 않았어요. 화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날 땐 피그야, 화가 날 땐 어떻게 하라 그랬지? 웃으라고 했어요. 그래, 웃어야 한단다. 그 웃음이 아니었는데. 할 수 있다. 다리 벌리지 말라고. 다리를 왜 자꾸 벌리는 거야? 다리를 벌리면 안 되는. 아우, 어디가 닿았다고요 진짜 알 수가 없는데. 오, 아니요. 아이고. 자, 여기서 또 막혔는데 간단하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마음을 비우고. 괜찮다. 빨간데 다도 괜찮다. 긴장하지 마라. 다도 괜찮아요. 다음에는 다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그렇지. 다도 괜찮다. 언제나 괜찮은 기분으로 다도 괜찮다. 괜찮아. 모두 다 잘 될 거야.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다리 좀 벌리지 말라고. 다리 왜 이렇게 벌리니? 피그야, 다리를 왜 이렇게 벌리는 거니? 자, 또 마지막 가면은 또 힘이 들어가. 마지막 가면은 마지막에서 잘 하면 되는데 저기서 꼭 힘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실패하네. 힘을 빼요. 온몸에 힘을 빼세요. 온몸에 힘을 빼고. 아,
점프 점프. 괜찮아요. 힘을 빼도 됩니다. 맞아 맞아. 온몸에 힘을 빼고. 그렇지. 아, 온몸에 힘을 빼니까 바로 클리어를 해버린 것인데요. 헉, 이럴수가. 진지하게 힘을 뺄걸. 진지하게 힘을 빼고 할걸. 힘을 빼고 하니까 바로 되네. 여긴 또 뭐야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오잇. 요거 공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아! 공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세 칸을. 아, 안 되는데 여기 공간이 부족. 한 번 더 세 칸 점프. 오잇. 안 되는데. 옆으로 타고 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아이, 그 닿았어요? 안 닿는데 이상하네. 안 닿죠? 아니, 안 닿잖아요. 왜요? 안 닿는데. 오이가 없네. 오이 오이 봐봐요. 안 닿죠? 안 닿았어. 아니, 안 닿잖아. 안 닿잖아요. 오, 이 진짜. 아, 진짜 이거 안 닿네. 아니, 뭐라고. 안 닿는데 왜요? 어이가 없네. 이거 주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완전 치사 똥꼬 빵꾸하게 만들었네 이거. 완전 진짜 치사 똥꼬 빵꾸하게 만들어놨어. 여기 사이로 쏙 들어가야 되는 건가 설마? 아닌데. 오이. 어떻게 들어가도 닿잖아. 아, 이거 이렇게인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안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까 어떻게 지나갔지? 이렇게 지나갔네? 아, 저기 살짝 밟아야 돼, 살짝. 옆 모서리를 살짝. 안 닿는데? 이상하네, 뭐가 닿은 거지? 닿았어, 이건 닿았어. 이건 인정. 이것도 인정, 닿았어요. 아예 안 닿은 거 같은데, 닿나? 어디에 닿는 거야, 자꾸. 오이, 회오리!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아니야, 뭔가 방법. 아, 대각선 점프구나! 아, 알았다, 알았다! 대각선으로 활공 시간을 길려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허이! 아닌데? 컷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에서. 오이! 전혀 아닌데요? 대각선 점프가 안 되는데? 전혀 아닌 것이었고요. 오히려 대각선으로 뛰면은 더 길어지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아니, 뭐예요. 뭐냐고. 아, 이렇게 옆으로 끝에 서가지고, 끝에 여기, 여기를 아주 작은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아,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점이다. 이건 점이다. 점을 맞춰서 뛰는 거야. 점을 맞춰서 뛰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점이야, 점. 여긴 점이다, 점이야. 아, 그게 닿았어? 점이야, 여긴 점이야. 아, 이게 또 닿았다고? 점이다, 점이다, 그렇지. 호차이! 그렇지. 됐어, 됐어, 두 개까지. 그차! 닿았어! 안 닿았어, 아, 닿았어, 아! 점이야, 점. 호차! 그렇지, 좋았어. 호차! 아, 빗나갔어. 이제 알겠어요. 대충 알겠어. 호차이! 호차! 아우! 아우, 와우! 아우, 와우! 아,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성대모사 한 거요. 멍멍이 성대모사. 돼지 성대모사. 뭔가 방법 있지 않을까? 진짜 이거라고? 진짜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고? 너무 어려운 것인데요, 그것은? 아니, 물론 되긴 하는데. 아하, 집중해서 하자. 그래, 하나하나 천천히 가보는 것이요. 요렇게. 아으, 코것이 떨어져. 코것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냥 한 번에 세 개도 뛸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만 살짝 좀 지나가면은, 첫 번째만 살짝 지나가 주면은 나머지는 그냥 세 개도 점프 뛰어서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봐봐요. 아, 닿았어?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어, 두 번째도 지나갔다. 좋아요. 세 번째도 지나갔습니다. 네 번째만 지나가면 돼요. 오케이! 아, 아니 오케이 되지 않았어요 방금? 오케이 사인 준 거 아니었어요? 왜요? 왜 오케이 안 해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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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어. 뭔가가, 아직 뭔가가 오케이 사인을 받기에는 좀 부족했던 거지. 하지만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럴 수 있다. 오호호호호! 아이, 뭐이다! 아무것도 안 닿는데 왜? 진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괜찮아. 몇 번이고 쓰러져도, 10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삐리를 불어라, 빰빠밤. 삐리를 불어라, 빰빠밤. 삘리리 개굴개굴 삘리리리 삘리리 해냈다 드디어 해내고 마신 것이고요. 몇 탄이 끝이지 이거? 반 정도 온 것 같은데, 반절 정도 온 것 같거든요. 가끔씩 이제 어려운 구간이 껴져 있긴 한데, 아이고 거기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어려운 구간이 껴져 있긴 한데 어려운 구간만 지나가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 쉬운 구간이라서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뭐야 저 친구 또 순간이동해서 가네? 어떻게 순간이동하는 거야 저 친구? 저 친구 막 순간이동해서 가요. 근데 여기는 굳이 순간이동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가도 되는데. 스킵 하나 봐, 스킵. 쇽쇽쇽쇽쇽. 됐다! 너무너무 쉬운 것이고요. 쉬운 구간을 재빨리 가야 돼. 어려운 구간을 최대한 빨리 지나가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어요. 어려운 구간은 진짜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구간들이 있거든요. 저기도 또 살짝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쭉 원통도 밟고 지나가고. 요런 데를 이제 재빠르게 지나가야지 도착을 할 수 있는 거죠. 쭉쭉쭉쭉쭉. 봐봐요 저 친구 봐봐요, 계속 순간이동해요. 뭐야 너 뭐야 친구야, 너 뭐야 친구야. 엄마야! 아니 여기 사이에 틈을 만들어놨다고? 세상에 이럴 수가. 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 지나가 주시고요. 바로 또 체크포인트 밟아 주시고. 이것도 진짜 가자! 갈색 가자. 초록색 같이 했으니까 이번에 진짜. 그렇지, 이번엔 노란색! 진짜! 아니었다. 노란색 아니었고요. 이 노란색인가?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갈, 초, 다시 또 갈인가, 설마? 갈. 아니야. 아니네, 뭐지, 그럼? 갈, 초, 초구나. 갈, 초, 초였어요. 갈, 초, 초였던 곳이야. 갈, 초, 초. 그 다음에, 저 친구 뭐지? 막 순간이동하는데? 갈, 초, 초를 지나서, 여기도 또 슉슉슉슉슉슉 지나가가지고 슉슉슉슉슉슉 떨어질 뻔했지만, 대체 여긴 빨간색 벽에 부딪히면요 굉장히 아픈 골을 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프를 띄워주시고요. 다음 어려운 부분은 어디냐? 없어요.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70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쭉쭉 갔으면 좋겠다. 슉슉슉. 어려운 부분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젠간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파랑색 연타 하나 둘 셋까진 괜찮았던 것 같아. 아 하나 둘 셋 아이고 다 써 하나 둘 셋 초록색이 다 써. 하나 만들기 귀찮았나 보다. 쟤도 이제 섞어서 만들기가. 그래 이쯤 되면 이제 좀 만들기가 귀찮아지지. 가자. 오 로벅스를 얻으러. 로벅스를 근데 얼마 준단 말도 안 했거든요. 1을 줄 수도 있어. 엄청나게 치사하게 말이죠. 10원씩은 줄려나? 10원씩도 못 줄 것 같은데. 18,000원이니까 3,500명한테 준다고 치면은
18,000원을 3,500만한테 준다고 치면은 거의 얼마지? 3,500씩 있으면 오로벅스씩 오로벅스씩 줄 수 있잖아. 오이, 여기는 머리를 튕기는 거를 부딪히면서 그렇지! 부딪히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고요. 아, 여기 타고 그냥 가고 싶다. 와, 되잖아! 근데 안 돼요. 저장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장을 안 밟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점프를 뛸 때 제일 어려운 구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머리를 부딪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튕겨 나오는 각도까지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다고. 이제 50탄이에요. 보니까 80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반 넘게 왔네. 재밌어. 난이도가 있어서 재밌어요. 가자. 쇼이. 여기는 피자판 점프맵인데 무서울 게 하나도 없죠. 그냥 평범한 피자판 점프하듯이 점프 뛰어주면 되는 거고요. 아, 힘 풀어. 몸에서 힘을 빼야 돼요. 아, 몸에서 힘을 빼고 해야 돼요. 맞아. 몸에 힘을 주고 있잖아요. 점프맵에서 실패를 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온몸에서 힘을 뺀 상태로 릴렉스한 상태로 자세는 그 모니터와 뭐 컴퓨터인데 핸드폰과 거리는 일정 거리를 유지시켜 주시면서요. 왜냐? 눈이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눈이 나빠지면은 부모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시겠죠. 그리고 안경도 써야 돼요. 안경 쓰면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매일매일 닦아줘야 되고 또 잘못해서 깨지면은 큰일 나는 것이고요.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눈을 항상 초록색을 보면 눈에 좋대요. 초록색 같은 거를 많이 보면서 이렇게 눈 건강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었고요. 눈에 좋은 당근 꼭 드세요. 맛은 없지만 야맹증을 방지하는데, 아, 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 이번 판은 끝까지 힘을 빼야 돼. 오징어 나는 오징어다. 흐느적 연체동물이다. 아니지, 연체동물이라고 힘을 못 주는 건 아니지. 연체동물은 뼈가 없는 것 뿐이잖아. 아, 근육이 없는 동물이 있나? 아, 나무늘보는 너무 느려서 안 돼요. 힘을 빼는 거랑 느린 거랑은 상관없어. 힘을 빼는 거랑 느린 거랑은 상관이 없어. 여기 옆으로 그냥 지나가 주시면 되는 거고요. 쇽쇽. 그리고 또 여기는, 아이고, 가끔씩 이제 매달릴 때 뒤로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쭉 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점프를 누르면 안 되고요. 앞으로 키를 눌러야 돼. 앞으로 키를 눌러가지고 끝까지 올라가야지 올라간 다음에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밸런스가 좀 엉망이네. 앞에가 엄청 어려웠고 뒤에는, 아, 뒤에도 좀 어려워요. 그냥 점프. 됐다. 다 왔다. 뭐야, 언제 74탄까지 온 거지? 다 왔다고! 76탄! 여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아! 마에 76탄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마에 76탄. 과연, 깰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기만 지나가면. 그래, 친구야, 반만 걸치고 가, 반만. 아! 여러분,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제가 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상력 강퇴당했어요, 여러분. 45분 플레이했다고 그런 건가? 뭐지? 아니, 왜죠? 다 왔다고요! 아니, 진짜! 잠깐만, 다시 돌아보자. 설마 1탄부터인가? 아니 무슨 이런 똥이 다 있어, 이거? 이거? 아니, 진짜!
어이가 어이가 없는 것인데요. 네, 어이가 없는 것인데요. 아니 왜? 아니 왜? 45분 됐다고 진짜? 무슨 이러노? 여러분 하지 마세요. 뻥이에요. 이거 로벅스도 안 죽겠네 이거. 어? 로벅스도 안 죽게 생겼어. 어? 로벅스도 안 죽게 생겼어. 이거 사기꾼이네. 사기꾼 놈들 이거. 와 사기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로벅스 점프를 위해서 로벅스를 위해서 점프맵이라고 하는 맵이었는데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뻥입니다. 뻥 안 줘. 로벅스 안 줍니다. 어쨌든 재밌게 점프맵으로서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점프맵 어려운 점프맵을 플레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럼 안녕. 다시 가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